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 관련, 이 질병과 관련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관련주는 또 뭘까요? 좀 한번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걸렸던 그런 질병이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12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태국 공주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확산이 되는데 지난 2023년 9월부터 이 중국 쪽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균이 미생물이 작고 가벼워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이 비뇨기계, 생식계 그리고 호흡계 쪽으로도 다양하게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폐렴 쪽 관련 이슈로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감염 폭증으로 최근 이 소아과가 포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도 일정 부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난 8월 말부터 서서히 국내에서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박정식 대표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투자의 뭐 힌트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준비해오신 종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국제약품이라는 제약회사인데요. 일단 지난 10월 25일 날 이 관련 이슈로 이미 좀 시세가 일정 부분 분출이 되었고 좀 분출된 상황에서 일정 부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정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으로 이 아지트로마이신을 일단 치료제로 쓰는데 이 국제약품이 국제아지트로마이신 정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일정 부분 상승력이 한 20% 넘게 나왔다가 그대로 이제 윗꼬리를 말면서 좀 일정 부분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한 4,9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서 분할폭을 조금 넓게 잡고 한 4,500원, 400원 정도 자리까지 평균 단가를 만들어 가신다면 다시금 한 5,500원 이상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양봉이 하나 뜨고 오늘 이제 도직격 월봉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끝나지 않고 좀 진행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제약품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마이코플라즈마의 이 확산이 계속 중국 쪽에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 우리의 시장에서도 뭔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종목을 더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바로 네. 메디아나입니다. 네. 자, 의료기기 전문 업체로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심장 충격기 등을 이제 주요 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폐렴 치료에서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많이 쓰이고, 인공호흡기도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4배 이상 많을 정도로 해외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글로벌 1위 의료기기 기업인 메드트로닉에 20년 이상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발 폐렴 관련 주로 엮여서 최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세는 일단 뭐 국제약품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는 지금 가격 6,26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 6,000원 정도 수준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시세가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나온다면 월봉상 흐름을 보면 거의 지금 시세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봉으로 쭉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단기적인 시세만 뽑아줘도 최소한 6,700원, 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뽑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6,800원 정도 노려보실 때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7,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아나 의료 기구 업체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키워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과 관련된 이슈, 이야기 그리고 또 최근에 오늘부터 어제부터 또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 추워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은 좀 생각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키워드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김시은 팀장님은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네, 저는 메갈CS라는 종목을 좀 생각을 해왔는데 네. 관련했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슈가 10월 말부터 나왔어요. 네.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좀 기관지라든지 폐렴 쪽에서의 약품을 만들거나 혹은 기관지 질환 쪽에서의 좀 관련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소아과 쪽에서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감염된 어린이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소아과가 포화된 상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관련했을 때 이런 뉴스가 조금씩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나올수록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좀 종목군들을 압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폐렴 관련했을 때 약품을 만들거나 혹은 호흡기 질환 쪽에서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인공호흡기라든지 환자 감시장치 같은 중환자용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중국 쪽에서 중국 현지 협력사를 통해서 좀 폐렴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고유량 호흡 치료기에 중국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중국 폐렴 관련주를 편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한번 접근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네.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이 중국 쪽에서 폐렴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 가능성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쪽에서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 쪽이다 보니까 코로나 쪽에서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21년부터 실적이 급감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2년, 23년 상반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이 기업이 조금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이 종목군이 움직이는 부분은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반드시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가ICS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에 당부드렸죠. 테마가 부각이 될 때 단기적인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좀 노리자. 라는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된 이슈는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